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ituation is similar to the famous Sancho Panza paradox that Cervantes 이하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니까 그 구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보충어 그리고 전치사구로서 뭐가 있나요?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위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S, V, C, 다음에 to 전치사구 A, PP입니다. 그렇죠? 전치사구로서 전치사는 to고 다음에 명사구가 이렇게 나와있죠. 이 명사구가 조금 재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려고 합니다. P 더하기 MP죠. 그죠? 더하기 MP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를 그 구조를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구가 아마 이 정도인 게 될 것 같네요. 명사구니까 제일 먼저 더라고 하는 관사가 있죠. 더 형용사 다음에 명사 여기까지 산초 판자 패러독스가 명사 그죠? 이걸 복합 명사라고 그래요. 두 개 이상의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 단위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관사가 있고 첫 번째 관사, 형용사, 명사 다음에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절이 온 겁니다. 절이 왔죠. 이 절의 구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로 있고 그죠? 주어 세르반테스 동사 다음에 보충은 안 보이고 뭔가 전치사구가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보충 없이 A 해서 PP 전치사구가 되죠. 이 접속사가 바로 보충어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을 형용사절의 특징이에요. 형용사절의 특징은 접속사가 문장에서 문장의 절의 구성 요소 S나 C 또는 다른 명사구나 명사구를 대신하는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형용사절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군요. 이게 하나의 블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것이 또다시 하나의 블럭을 구성하고 전체가 하나의 블럭이 되죠. 그것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In a certain town, 부사어죠. 다음에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없고 명사구에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명사구만 우리가 또 보기 위해서 문장 구성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닫아놓고 이 문장이에요. In a certain town 하는 문장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A로서 전치사구 PP가 왔죠. 그런 다음에 주어가 The inhabitant 동사 had a decree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충어인데 이게 명사구란 말이에요. 명사구인데 이 명사구가 상당히 재밌는 형태입니다. 보면 제일 먼저 명사구에서 부정관사, 명사,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 절이 있죠. 그렇죠? 관사, 명사, 형용사 이를 합쳐서 명사구로 구성하는데 이 형용사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품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현재 절이 절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그죠? 요 절 구성 요소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that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whenever a strange crossed the bridge and entered the town 이게 전체가 하나의 부사어로서 절이 와 있죠. A로 절이고 그리고 주어가 he 동사 was required 그래서 s, v 다음에 보충어로서 to make a statement to make a statement라고 하는 절이 와 있죠. 이게 보충어입니다. 보충으로서 CN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접속사 있고 주어도 생략되어 있고 다음에 동사 make 보충어 statement 이런 구조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to를 쓰는 동사, to죠. to를 쓰는 동사의 경우, 그 경우에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러한 문장 형태의 만들어지게 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자, 형용사로서 역할하고 있는 절, 형용사로 열이 절이 형용사로 역할할 때를 우리를 이걸 형용사절 혹은 관계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기존 문법에서만. 뭐 근데 그런 의미는 뭐 딱히 형용사절이다, 뭐 관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절이 형용사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명사구. 그러니까 이것 전체가 하나의 블럭이 되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블럭이 되고, 또한 이게 하나의 블럭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것이 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마찬가지 부사어로 절이 와 있고 주어, 동사, 보충어 자리에 입에 뭐가 와 있나요? 절이 와 있죠.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또 재밌는 거니까 또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처음에 와 있는 것은 A에 절이 와 있고 다음에 주어, 동사, 보충어 자리에 절이 와 있어요. 절의 구성 요소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접속사가 있는 절이죠. 접속사가 있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be hanged 끝난 겁니다. 그죠? hang과 수동 조동사가 합쳐져 있는 거죠. ben 더하기 hang sv 문장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접속사는 지금 현재 아무런 문장의 요소나 품사를 대신하지 않고 그냥 접속사만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절이 들어갈 때는 접속사가 문장 내에 어떤 다른 품사나 절의 구성요소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형용사절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충어 자리에 오거나 이런 경우는 명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사자리죠. 명사자리에 절이 오는 경우에는 접속사는 그냥 접속사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